바다 한가운데 10명의 조난자들이 작은 배에 생명을 의지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탑승 정원은 9명으로 10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배에 물이 차며 점점 가라앉고 있는 절박한 상황. 이 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도덕적 의무론, 즉 정원 명령을 주장한 철학자 칸트와 도덕적 목적론,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되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벤담,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밀, 그리고 일반인 7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지켜보던 양적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외칩니다. 더 늦기 전에 희생시킬 한 명을 제비뽑기로 정합시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될 테니 한 명의 목숨보다는 전체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다수를 만족시킬 윤리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윤리적이라는 거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명백한 살인 행위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요. 누구는 좋아서 이럽니까? 그럼 대안을 내놓든지 말입니다. 당신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합니까?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은 특수한 상황이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특수한 집단이니 죽이겠다. 독재 정권이란 특수한 상황이면 언론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언론이 권력과 결합하여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로 특혜를 누리는 것도 가능하고 개인인 노동자 국민 집단보다는 나라의 부 창출에 기여하는 특수한 집단인 대기업에게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불법적이라도 많은 이권과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다 허용된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려는 행위를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정원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군요. 뭐야? 어디서 고결한 척이야? 나는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보고 있을 뿐이요. 내 방식만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당신은 도대체 모르겠소? 자자, 싸우지들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오. 벤담의 말씀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임은 칸트, 당신도 잘 알고 있잖소. 그렇다고 벤담의 방법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머지 9명이 살아남는 것이 생존자들에게 최대 만족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살기 위해 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겠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행동을 다른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하자는 도덕적 의무론자인 칸트의 정원 명령을 따라 모두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신락 같은 희망으로 구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수를 생존시키자는 도덕적 목적론자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따르시겠습니까? 또는 사람의 행복은 양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닌 질적 만족을 의미하므로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 행복할 수 없다는
도덕적 목적론자인 미래 질적 공리주의를 따라 역시 모두가 희생되더라도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따르시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윤리적 판단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칸트, 벤담, 그리고 밀은 윤리적 판단의 소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칸트이십니까? 벤담이십니까? 밀이십니까?